make me feel special. 처음 왔을 때 뭐 완전 기억나죠?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. 괜히 기분 좋아요. 어, 맞아요. 게다가 전 또 일본 활동을 하니까 트와이스의 존재가 아주 큽니다, 저한테. 부탁인데 제발 기회가 있어서 조금만 친해졌으면 좋겠어요. 어떠한 경위로든 트와이스는 다국적 그룹인데 이 외국 멤버들이 처음에 JYP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는 길거리 캐스팅이었는데 네. 그때 친구랑 같이 있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몇 명 다가오셔가지고 네. 혹시 JYP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?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모른다고. 모른다. 저 몰랐어요, 저는.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계시는 아티스트분들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. 네. 근데 저는 그 전에 드림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네? 이러고 있다가 오디션을 보고 들어오게 됐어요. 그러니까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음이 간 거네요. 네, 맞아요. 모모 씨는? 네,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유튜브에 취미 영상 이런 걸 많이 올렸었어요. 네. 근데 우연히 JYP 회사에서 이제 메일을 보내주셔서 거기에서 오디션을 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. 저는 댄스 학원 다니고 있었거든요. 한국에 오기 전에. 그래서 그 저한테 JYP 아냐고 물어봐 주셨어요. 부모님이랑 상의하고 오게 되었어요. 그러면 궁금한 게 사나 씨도 모모 씨도 미나 씨도 찌이 씨도 다 아니 왜 일본 가수 아니고 한국에서 고생할 거란 생각 안 무서웠어요 좀? 그때 당시 진짜 K-POP도 너무 인기가 많고 그게 유행이었으니까 이제 저희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귀여운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다양한 장르로 많이 하시니까 그때 한국 여자 걸그룹이 누가 일본에서? 그 21 선배님들 계셨고 그리고 소녀시대 선배님이랑 카라 선배님 카라 그 세대구나 네네네 아니 요즘 예. 요즘 이제 후배님들 만나면 다 저희를 보고 자란 세대다. 아이돌계 패티김이다 이러면서 다들 그렇더라고요. 그러면 한국인 멤버들은 이 외국 애들이 왔어요 지금. 근데 예쁘고 끼도 많고 이게 반갑고 좋았나요? 아니면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랑 팀을 한대 막 깜짝 놀라고 좀 부담스러웠나요? 둘 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.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문 열고 처음 본 연습생이 외국 연습생이었고 워낙 JYP 안에 연습생들이 네, 저보다 먼저 들어온 외국 연습생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외국 연습생들이랑 같이 데뷔하겠구나라는 생각 자체도 좀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고 그럼 외국인이면 한국 사람보다 더 다른 클래스도 많이 들어야겠어요? 아무래도 한국어라던가 저랑 모모는 한 3년 정도 레슨을 받았던 것 같아요. 한국에 일단 한마디도 못한 상태. 못했어요. 네, 밥 먹었어도 못 알아들었고 안녕하세요만 알았어요. 계속 안녕하세요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구 가실 때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토일하고 근데 한국 멤버들도 어차피 중국어 레슨, 일본어 레슨 이런 거 하지 않나요? 그러네, 거꾸로. 아니, 중학생 때는 중국어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, 회사에서. 그걸 못 따면 데뷔를 못 하게 했었어. 그러니까 멋있다. 자격증까지. 트와이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걸그룹이라는 것입니다. 노래를 잘하는 멤버, 춤을 잘 추는 멤버, 이러한 다양성을 심지어 국적으로까지 확대시킨 그런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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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팬들은 코레와 가와이 가와이 그 파자마 코레 난데 할게 하츠노 동부 투어데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깊이는 한국인 멤버가 배워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. 중학관 그리고 일본 시장, 그리고 심지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동시에
하나의 그룹으로서 완벽하게 공략할 수 있는 그룹으로서 트와이스가 아주 전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. 트와이스는 일본 앨범 내기도 전에 현지 여중고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여중고생의 80%가 트와이스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대요. 저희가 TT라는 곡을 냈는데 네. 이게 이 포즈 자체가 되게 귀엽고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네. 뭐 연예인분들이나 뭐 학생 친구들이 이제 따라해주면서 이제 뭐 SNS에도 많이 올라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뭔가 이슈가 크게 됐던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팬분들이 이벤트를 해줬다면서요. 그때 도쿄타워 있잖아요. 네. 네. 거기에 전광판에 진짜 크게 TT 이렇게 띄워주신 적 있었어요. 그게 처음이라는 게 참 더 감동적이다. 최초네요. 막 사나 언니는 그때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시골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네. 제가 오사카에 살아가지고 도쿄 하면은 뭔가 드라마 같은 것도 도쿄에서 찍고 하니까 네. 도쿄타워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데뷔도 하기 전에 일본에 가가지고 도쿄타워 보는 것도 처음인데 거기에 티치라고 써져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그치, 우리도 지금 막 63빌딩 같은데 갑자기 막 쏴주는 거죠. 얼마나 신기하겠어요. 저희가 대한민국 대중음악을 기록하는 방송이거든요.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아, 나 이 순간은 진짜 이거는 좀 기록됐었으면 하는 너무 행복한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? 저는 2019년에 이제 처음으로 일본 돔투어를 했었는데 이제 오사카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사카, 도쿄, 나고야 해가지고 다섯 번 공연을 했었어요. 와. 근데 이제 오프닝에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천막이 내리는 순간에 공연자도 너무 큰데 그 저희 응원본도 들고 계시고 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꿈꾸는 것 같아요. 네. 그 등장하자마자 뭔가 눈물 날 것 같고 목은 뭔가 잠길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를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. 아, 저 또 생각난다. 와, 떼창이, 와, 떼창이. 저 때는 What is Love을 일본어 버전으로 불렀었어요. 근데 일본어 버전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. 거의 우정의 무대 사단 병력이죠. 멋있다. 진짜 감동이고 소름이야. 생각나겠다, 그죠? 네. 그 영상으로만 봐도 팬분들의 목소리가 진짜 크잖아요. 어우, 현장이면? 그러면은 공연 끝나고 호텔에 있어도 그 여운이 윙윙윙 거려요? 네. 윙윙윙 거릴 때 시원한 맥주 먹으면 네. 최고죠. 오사카 공연은 어디서 했어요? 도움은? 교세라 도움에서 네. 그때는 부모님? 아, 오셨었어요. 동투어 때는 다 오셨어요. 네. 친척들 다? 아, 그 도쿄도 오셨고 나고야도 오셨고 아, 교세라도 다 네, 같이 아, 투어를 전국 투어를 하긴 뭐 사기 내 자식이 그죠? 네. 만약에 성공해갖고 그 돔투어 돌면 나 전국 같이 돌고 싶겠다, 그죠? 네. 오. 특히 여성 팬들이 많은 팀이에요. 왜 이렇게 여중고생들이 이렇게 좋아할까요? 일단은 여자가 아홉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나이 때는 이런 뷰티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. 근데 저희가 메이크업도 되게 색다르고 톤이랑 한국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헤어도 특이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. 저희가 무대에서 했던 여러 반짝이라든지 네. 펄 같은 것도 여기 붙여가지고 양갈래하고 저희 공연 보러 와주고 그랬었어요. K-뷰티가 또 난리가 났잖아요. K-뷰티. 네. 그래서 뭐 K-POP 스타들의 메이크업이나 패션 이런 걸 따라하는 동영상도 굉장히 많고 K-POP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거죠.